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어느 부잣집에 정원사로 취직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정원사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 집의 정원이 몰라보적에 달라졌습니다. 한층 더 산뜻해졌고 아름다워졌고 깨끗해져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 청년을 보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정원을 관리하고 일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정원사이지만 저는 이 일을, 정원을 가꾸는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 정원이 필요한 곳에 조각품을 만들어 세우려고 조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의 조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그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조각가가 되었는데 이 청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가 배출한 역사 최고의 조각가라고 말하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고 살았지만 자기 일의 긍지를 가지고 즐기면서 잘 감당할 때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길이 열려졌다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가정 출신의 미켈란젤로가 역사 최고의 조각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결은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자, 지금의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때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존재들임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삼각형의 구도가 되어야 되는데 맨 위에 꼭지점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 이런 삼각형 구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어느 것 가릴 것 없이 다 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시 말할 것도 없이 귀한 지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귀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바로 깨달을 때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천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가치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가치하고 사람의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물건의 가치는 밖에서 주어집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자기가 만든 물건의 가치를 정합니다. 의자, 의자의 가치, 마이크, 마이크의 가치. 이렇게 밖에서 그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가치를 정하지만 우리 사람의 가치는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귀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나를 뭐 보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천하다고 생각하면은 역시 그 사람은 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켈란젤로와 같이 우리 삶을 즐기면서 기쁘게 살기 위한 그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 모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라든지 이 내 삶의 모습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어진, 그래서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은 우리 각자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졌던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치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나 예레미야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삶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하고 비슷한 경우가 또 한 군데 있죠. 창세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리브가가 잉태한 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만들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의 삶,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운명은 목적이 없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이 주권이라 이런 말로 대신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찾게 되면 그곳에는 자연적으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우리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성숙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내 환경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우리의 성숙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아미 카밀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느낌을 갖을 때부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아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뭐 후크 정도 됐겠죠. 어느 문득 거울을 보면서 이런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영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내 모습이 아시아 사람 같으냐. 자기 같이 노는 영국 친구들은 전부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코도 오똑하고 정말 인형같이 그렇게 다들 예쁜데 자기는 뭐 코도 낮고 머리도 까맣고 눈도 까맣고 피부도 거무접접하고 나는 이거 영국 사람이면서 영국 사람 내 친구들하고 다르게 꼭 동양인같이 생겼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그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카미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영국 친구들처럼 내 모습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머리도 그 금색머리 되게 해주시고 눈도 파랗고 코도 오똑하게 시비도 하얗게 해주셔서 내 친구들하고 구별되지 않고 같이 놀게 해주세요. 어릴 잘 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뛰어가서 거울부터 봅니다. 근데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서 부르셨고 그는 선교사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선교사가 되려 헌신합니다. 선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선교회에서 인도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영국이 400년 동안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자, 왜냐면은 그 당시 인도에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그런 악한 그 미신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영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아닌 동양인처럼 그것도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거기 가서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인도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거기 뽑혔겠습니까? 바로 동양인처럼 생겼던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꼈던 이 아미카미엘이 거기 선발이 되어서 인도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그 아미카미엘에 의해서 그 뒤부터는 그런 그 사교 단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이 아미카미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동양인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그때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때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었고 이 모습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야만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어져 가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말이 우리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는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으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오늘 에베소 본문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을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어짐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적인 성장은 끝났죠.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우리 신앙 인격의 성장은 우리 믿음 인격의 성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해져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거룩해져가는 것을 권면하였고 자기도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는 지금 완전함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을 향하여 완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라톤이죠. 마라톤. 마라톤은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돼 봐야만 아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쉽게 우리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하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 우리 지금 자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울도 자기 신앙의 인격의 목표를 위하여 날마다 성숙해 갔다는 말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난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스페셜티,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특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특별성을 가진 사람도 역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스페셜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그것을 우리는 은사 또는 재능, 달란트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그 형편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요,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해가고,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훨씬 낫구나.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항상 나중에 남는 것이 어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하는 실망입니다. 나는 이제 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낫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은 인간 같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특별성, 스페셜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형제 둘 다 죽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형제 둘 다 살린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게 애들이 셋이 있어요. 이 애들 셋을 놓고 머리를 비교해요. 너는 왜, 예를 들어서 누나도 공부를 못하느냐. 누나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공부 못하느냐. 내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 아이 셋 다 죽이는 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지만 똑같은 자녀 있습니까? 아유,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똑같아. 이런 가정은 없거든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넷째는 넷째대로, 또 더 많으면 더 많은 대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씩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그걸 키워줘야 된다는 거지. 어떤 하나의 모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교육으로 성공한 원인입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형제를 다 죽이지만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형제를 다 살린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국 그 가정에서 흔히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LA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국 그 가정에서 흔히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LA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의 말이 법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우리 집이 장남이니까 너는 꼭 변호사가 돼야 된다. 너는 꼭 변호사가 돼야 된다. 이 아이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제 로스쿨 갔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시험 치어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딱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딱 내놨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던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아버지 소원 이루셨습니까? 아버지 소원대로 제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소원 내가 이루어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 같지만 꼭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이것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우리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걸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만 우리는 우리 삶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재능,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이 재능을 찾지 못하면, 이 재능이 무시되면 우리는 삶에 쉽게 실증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연장 보면은 생전 우리가 보지 못하던 참 희한하게 생긴 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장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그 연장의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그거 연장의 쓰임새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생김새의 연장을 우리가 하나로 다 묶어볼 수 있다는, 묶어볼 수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쓰임새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에는 기쁨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셨고 요한은 요한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같은 선 위에 딱 올려놓고 우리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특별성, 스페셜티를 찾아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하다 보니 시기하여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미리암은 자기 동생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 불평을 하다 결국은 문둥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았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특별성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거 용감한 것만 보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나의 개성이 있습니다.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수시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 세상에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불행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남과 너희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만의 인생을 살아라. 무슨 소리?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남과 너희를 남과 비교하면은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실망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남하고 너희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만의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도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만의 그런 특별성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녀들만의 것, 우리 교회만의 것, 내 아내, 내 남편만의 좋은 점을 찾아내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부분을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한 가지 이상씩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해.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의 다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한계와 허물과 실수, 부족, 투성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그 한계를 가지고 실수, 허물,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대단하고 도전하고 이런데 만약 우리 사람이 그런 것이 없이 완전하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 이상씩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부분 그대로 두신 것,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 나는 부족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없는 데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오늘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부족한 상태 그대로 두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보고 실망, 좌절, 포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삶을 그대로 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 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모릅니다. 아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거절의 응답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응답하신 자기의 기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던 능력의 사도입니다. 많은 자기 몸의 병을 가지고 평생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의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삶이 달라지고 더 능력 있게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체험한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신비로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체험. 이걸 우리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놀라운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몸에 가시를 두셨다 하는 것.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들어 쓰셨다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해하든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든지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든지 바르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뿌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원망이죠. 원망과 불평의 뿌리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두 가지 뿌리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뿌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에 어떤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살 때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뭐냐면 이 목 이하가 굳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마비하고는 다릅니다. 이 목 이하가 마비가 되어지면은 그래도 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목 이하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고처럼 돌처럼 굳어지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 86살까지 살았습니다. 16살에 급연 걸려가지고 70년 동안을 꼬박 침대에 누워서 86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 여자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증오 이런 것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 원망, 불평, 세상에 대한 증오 이러고 얼마를 살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달은 뜻은 이거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나는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향가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내 신앙을 이런 환경 속에도 내가 지켜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의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충분히 욥이 욥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에게 충분히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성한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의 도전이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양가에 바른 신앙이기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내 사명 아니냐.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 여자 성도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져 감사와 찬양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식이 아니죠. 진심이죠. 하나님 저를 소경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소경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마티라고 하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회고록 비슷하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뭐 누구나 다 대부분 그랬듯이 참 어려울 때 신발 살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 사신을 돈이 없이 그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기까지 참 네? 원망, 불평.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이렇게 가난하게 해서 내가 신발 하나 살 돈도 없게 이렇게 가난한 환경 속에 자라게 하시게 원망이 여기까지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래도 주일 되니까 교회를 갔죠. 교회를 더 가서 예배를 들려고 앉아보니까 바로 자기 옆자리에 두 발이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마티가 자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신발 살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은 훈련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실망,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이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크게 능력있게 덮어주시고 쓰셨던 것,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 몸에 있었던 그 가시가 그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부족,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부족한 부분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우리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귀합니다. 비록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훈련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 상처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고 덮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임을 알 때 우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탑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개성이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 쓰임새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할 때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훈련해야 할 부분은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할 부분은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 상처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덮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천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정하여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